미안한데 이번 시간 숙제 좀 보여주면 안 될까? 그래,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줄게. 뭐 하고 있어? 뭐 그려? 아니, 그냥 심심해서 낙서 좀 하고 있었어. 자, 살려줘. 야,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? 안 돼. 자, 모두 선행상 받은 FJ에게 박수. 모두 FJ를 본받도록 하세요. 야, 야자째고 놀러가자. 어때? 안 돼, 공부해야 돼. 야, 시험 기간도 아닌데 빡빡하게 왜 그래? 그래도 안 돼, 공부해야 돼. 채 재미없어. 학교는 감옥이야.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. 쟨 무슨 하루 종일 공부만 하나? 다음 시험에 두고 보자. 역시 도서관은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니까. 야, 너 핸드폰 낼 거야? 어, 당연히 내야지. 그럼 안 내. 아니, 내란다고 진짜 낼 거야? 핸드폰 없이 어떻게 버틸려고? 내라니까 내야지.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? 에휴, 고지식한 놈. 아, 나 수건 놓고 왔다. 나 여러 개 가져왔으니까 내 거 써. 아, 칫솔도 안 가져왔네. 혹시 몰라서 두 개 가져왔는데 빌려줄게.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겠다. 엄마, 아빠, 흑흑. 뭐지? 도대체 왜 우는 거지? 저기 나가는 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가는 걸까? 아, 그냥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. 진짜 개재미없다. 이런 걸 왜 하는지 일도 이해 안 돼. 야, 이 야밤에 베란다는 왜 나가? 원래 베란다 넘어서 옆방에 좀 놀러 가려고. 크크, 너도 갈래? 크크크크, 아 크크크크, 얼굴 꼴 좀 봐. 크크크, 아 배 아파. 일어나면 가간이겠군. 크크크크. 와, 래프팅 처음 해보는데 스릴 넘치고 재밌네.
얘들아 모여봐.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. 야, 너 솔직히 우리 반에서 누구 좋아하냐? 얘들아, 내가 트럼프 가져왔어. 이걸로 놀자. 야, 짐 검사했는데 그거 어떻게 가져왔냐? 애템, 과자 봉지 안에다 넣고 다시 밀봉해서 가져왔지. 대단한 놈. 얘들아, 이것 봐봐. 술이잖아.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우후, 나 방법이 있지. 한번 마셔볼 사람. 너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내꾸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마셔보냐. 이것도 다 추억이야. 미안한데 혹시 이번 주 과제 보여줄 수 있어? 뭔 소리야? 이번 주 과제 있었어? 헐, 나도 안 했는데 벼락치기 해야겠다. 분량 많아서 벼락치기 안 됨. 젠장. 내가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서 갖고 온 기다리셈. 2 hours later. 얘는 왜 답장이 없어? 뻔하지 뭐. 크크, 다른 애들이랑 수다 떨고 있겠지. 아, 몰라. 그냥 나는 안 내린다 쓰고요. 벼락치기 같이 하실? 분량 나눠서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. 콜! 아또 여기. 언니 정말 고마워. 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. 언나도 참고해서 쓸게. 고마워. 아또 이프제 거랑 내가 조사한 거 같이 합쳐서 정리한 거니까 이걸로 제출하면 될 듯. 유이 정말 고마워. 진짜 이번만 정리해서 주는 거다. 다음엔 국물도 없다. 크크. 맛있는 거 기대할게. 나도 살게. 웬 입으로? 크크. 원하는 거 있음? 크크크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급하긴 한가 보군. 일주일 동안 형님이라고 부르면 생각해봄. 3일로 하자. 크크. 너는 일주일 아니면 안 돼. 야, 3일 콜. 내가 보여줌. 콜. 야, 잠시만. 나 그러면 이틀. 콜. 그러면 나 하루. 오케이, 하루 낙찰. 얼른 과제 보내줘이. 나 급해. 나도 사실 과제 안 했음. 크크크크크. 너도? 야, 너도? 나도. 휴, 여기에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.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.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. 쉬는 시간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 10분. 충분히 할 수 있다. 야, 숙제를 베끼면 안 되지. 선생님한테 얘기한다. 너는 그걸 보여달라고 보여주냐?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이 나쁘게 보겠지? 내 숙제 어디 갔지? 설마 집에 놓고 왔나? 쌤, 숙제를 놓고 와서 그러는데 내일 내면 안 될까요? 아니, 안 그래도 시험 기간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숙제는 왜 내주는 거야? 얘들아, 오늘 우리 집 가서 숙제할래? 서로 도와서 하면 금방 끝날 듯? 이러지 않으면 얘네는 안 해올 것 같단 말이지. 야, 이번 숙제 좀 오래 걸리지 않았냐? 아니, 난 별로 안 걸렸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. 크크. 엠프피는 오늘도 숙제 안 해왔지? 네? 숙제 해왔는데요? 엠프피야, 거짓말은 나쁜 거란다. 진짜 제가 직접 했다니까요? 이상하다. 얘가 해올 리가 없는데.
자, 숙제 검사할 게 모두 꺼내봐. 우리 이티제는 당연히 해왔겠지? 네, 해왔어요. 일주일 전에 미리 끝내놓긴 했는데 설마 발표시키는 건 아니겠지? 안 해오면 또 뭐라 할 게 뻔하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하긴 했는데 졸려 죽겠네. 휴숙제 해오길 잘했다. 저 선생님 무서워서 안 해왔으면 혼났을 텐데 다행이다. 이게 뭐니? 숙제요. 내가 내준 숙제치곤 분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?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. 에휴, 하기 귀찮다. 근데 숙제도 안 하는 게으른 인간이 되기는 더 싫어. 그렇구만. 꽤 흥미로운 주제네. 아, 이제 조사는 대충 했으니 정리해볼까? 아, 막상 정리하려니까 귀찮고 짜증나네. 일단 숙제 다시는 하나 봐라. 핵심만 정리하면 됐는데 여기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니? 그게 어쩌다 보니 헤헤. 아, 망했다. 선생님한테 혼나겠네. 그래, 이티제는 당연히 해왔겠지? 검사 안 할게. 휴, 다행이다. 아,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하, 그냥 숙제 해올걸. 아, 몰라, 안 할래. 그냥 혼나고 말지 뭐 별일 있겠어. 아, 맞다, 숙제 있었지. 아, 어제 웹소설 보느라 깜빡했네. 어떡하지? 오야이 숙제는 시험 기간하고 관계도 없고 이런 의미 없는 숙제는 왜 내주는 거야? 시간 낭비니까 그냥 안 할란다. 왜 숙제 안 해왔니?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요. 이런 의미 없는 숙제를 제가 왜 해야 하죠? 아, 7시에 집 도착해서 숙제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들어왔네. 지금부터 해도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것 같고 중요한 숙제도 아니니까. 뭔가 오늘은 숙제할 기분이 아니야. 안 할래. 쉬는 시간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 10분. 충분히 할 수 있다. 야, 숙제를 베끼면 안 되지. 선생님한테 얘기한다. 너는 그걸 보여달라고 보여주냐?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이 나쁘게 보겠지? 어? 내 숙제 어디 갔지? 설마 집에 놓고 왔나? 쌤, 숙제를 놓고 와서 그러는데 내일 내면 안 될까요?
아니, 안 그래도 시험 기간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숙제는 왜 내주는 거야? 얘들아, 오늘 우리 집 가서 숙제할래? 서로 도와서 하면 금방 끝날 듯? 이러지 않으면 얘네는 안 해올 것 같단 말이지. 야, 이번 숙제 좀 오래 걸리지 않았냐? 아니, 난 별로 안 걸렸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, 크크. 엠프피는 오늘도 숙제 안 해왔지? 네? 숙제 해왔는데요? 엠프피야, 거짓말은 나쁜 거란다. 진짜 제가 직접 했다니까요? 이상하다. 얘가 해올 리가 없는데. 시험 끝났으니 일단 방 청소부터 해야겠다. 역시 집이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네. 에휴, 적성에 안 맞나. 전과를 해야 되나. 역시 시험 스트레스엔 쇼핑이 최고야.